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여기에서 제 썸네일에서 봤듯이 3초 안에 여기서 생물을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자, 여기에 바로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정답은 바로 제가 화살표 과격히는 곧 두 군데에 있는데요. 자, 대충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개구리입니다. 색깔 되게 희한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 있습니다.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 혼 개구리라고요. 프로그, 인도네시아랑 보르네오 이쪽에 서식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보르네오나 인도네시아,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세계의 여기 이쪽 나라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가 나중에 주먹만하게 커져요. 진짜 손바닥만큼 커지고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요. 낙엽이나 이렇게 돌멩이 사이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사는데요.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이 친구들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요. 나중에 한번 크게 한번 성장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사육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는 화이트 트리프록 있죠? 화이트 트리프록처럼 키우면 되고요. 봄이 항상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낙엽이나 물을 자주 뿌려줘서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 먹이를 먹을지 모르겠지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마리 한번 더 놔볼게요. 오, 속도 엄청 빨라요 여러분. 자, 한 마리 더 줘볼게요. 어? 아까 한 마리 먹어서인지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럼 이 친구, 큰 친구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마리 먹고 안 먹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먹이를요 귀뚜라미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방금 날아갔어. 자, 귀뚜라미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사육 환경은 이렇게 낙엽이나 뭐 소일, 코코피트 같이 깔아주시면 되고, 커다란 물그릇을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물그릇을 안 해주시면은 분무기로 자주 뿌려주셔야 되고요. 사육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나중에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굉장히 나중에 많이 커집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사육하시는 것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커지게 되면 제가 브리딩도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수입이 되어 오면 더 큰 개체를 많이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